이번 시간에는 그립 체인지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술은 펼치고 베이직 트윌 하면 끝나는 기술입니다. 펼치는 게 제일 포인트인 기술인데요. 그냥 펼치면은 트윌을 넣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지, 약지, 소지를 먼저 펼쳐주고 관리송을 펼쳐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중지손가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이 중지손가락을 제대로 펼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중지손가락에 관리송이 걸려서 트윌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관리송을 펼칠 때 중지, 약지, 소지를 쫙 펼쳐주세요. 이 상태에서 펼치는 겁니다. 추가로 각도를 좀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옆으로만 펼치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를 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펼쳐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트윌 아시죠? 트윌 하듯이 중지 검지를 잡고 중지 내리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검지 쥐시고 올리는 이 베이직 트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중지, 양지, 소지에 걸리지 않고 한 번에 펼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펼치는 거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것도 베이직 트윌이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베이직 트윌만 잘 익히고 오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